하게 됐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또 실업으로 나아가서 또 폭풍 지원을 받고 나면 얼마나 어떻게 해서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이어서 일반부 여자 200m 결승전입니다. 1번에 우미숙, 2번 김혜영, 3번 황윤경, 4번 강다슬, 5번 김다은, 6번 한서정, 7번 임지희, 8번 김혜지 총 8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역시나 앞선 대학부와 마찬가지로 강다슬 선수가 어제 경기였죠. 100m에서 정말 말 그대로 압도적으로 우승을 가져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 강다슬 선수가 200m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외에 100m는 네 거지만 200m는 내 거다. 이런 선수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네. 현재는 또 우미숙 선수가 보여지고 있는데 예선전에서 4위로 기록을 하면서 결국에는 올라왔고요. 그렇죠. 예선 기록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결승에서 얼마나 있는 거다 부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나 4번 레인에 이 강다슬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을 드린 대로 1위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총 8명의 선수가 결승전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200m 일반부 여자 결승전 경기. 대회 기록은 24초 35에 김소연 선수가 15회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장애물 달리기 때는 선수들이 조금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면은 이 단거리, 어우, 뭔가 모를 긴장감이 이까지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번 레인의 서울특별시청 우미숙 선수입니다. 2번 레인의 시흥시청의 김혜영. 3번 레인 시흥시청의 황윤경 선수입니다. 그리고 4번 레인의 광주광역시청 강다슬 선수고요. 5번 레인의 가평군청 김다은 선수입니다. 7번 레인 서울특별시청의 한서정. 7번에 시흥시청의 임지희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개발공사 김혜지 선수가 8번 레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결승전 금메달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야, 제가 다 떨리네요. 그렇습니다. 스타트가 무엇보다 중요한 200m가 되겠고요. 그리고 빠르게 곡선 구간을 탈출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곡선에서 역전을 잘 해야지만 막판 스퍼트를 쭉 뻗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부 여자 200m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혼선 구간이에요. 이제 돌 때부터 뭔가 결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는 빠르게 올라오면서 역시나 강다슬 강다슬 선수가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따라서 압도적이에요. 김다은 선수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다슬, 김다은, 강다슬이 앞서 나갑니다. 강다슬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혼자 앞만 보고 내려갑니다. 강다슬 여유 있게 들어오면서 1위를 차지합니다. 야, 강다슬 선수 또 역시나 2관왕을 차지했고요. 자, 어제는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뭔가, 아유, 힘들다. 약간 이런 제스처를 보여주네요. 그렇죠. 100m보다 확실히 200m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겠고요. 선수들 이제 앉아서 기록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강다슬 선수가 24초 72의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다은 선수가 25초 08, 황윤경 선수가 25초 68 기록을 갖게 되면서 1위, 2위, 3위가 정해졌습니다. 아, 정말 이 전유림과 강다슬 정말 단거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두 선수 다 보여줬고요. 네. 야, 이 강다슬 선수는 정말 이 아시안 게임 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슈가 될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황윤경 선수가 3위로 기록을 갖게 되겠고요. 선수들이 이제 다시 한번 리플레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부터 스타트가 거의 모든 선수들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막판 구간에서 이제 강다슬 선수가 쭉쭉 치고 나오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단거리에 있어서는 이제 대한민국 현역 중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고, 야, 또 어제 굉장히 압도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김구경 선수와 또 같은 소속이거든요. 네. 아, 이 광주광역시청은 말 그대로 100m, 200m 이 단거리에 있어서는 최강의 도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다슬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붙잡는 장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100m 우승을 하고 나서는 진짜 아이처럼 기뻐했었거든요. 네. 저도 정말 신이 나서 오만 말을 다 했었는데. 이는 대학부 남자 800m 경기가 또 펼쳐지게 되겠습니다.